벽에 설치된 여러 대의 보일러. 설마 이게 오늘의 주인공? 그 순간 1승의 탄소가 감지되었습니다. 저기 지금 가스가 샜다는데 지금 저희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테스트 중에 있으니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테스트요? 네, 제가 개발한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가스 경보기 개발 기술자 강수철 대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 경보기. 크기 말고는 일반 경보기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이는데. 일반 경보기는 부조로 해서 알림만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음성으로 경보를 해주고 알려주고 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기술자가 개발했다는 특별한 기능. 경고음과 함께 보일러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진다?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열풍기를 작동시켜 가스 경보기에 열을 가하는 기술자. 제가 개발한 경보기는 일산화탄소 감지를 해서 보일러를 꺼줄 뿐만 아니라 화재를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경보기입니다. 보일러도 꺼주고 화재를 감지하는 기능까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센서에서 가스를 감지를 하면 여기 릴레이에 신호가 전달돼서 보일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릴레이가 작동을 해갖고 보일러를 꺼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온도 센서에 70도 이상의 열이 감지되면 화재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해 가스와 화재 경보기 두 대를 설치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고. 스피커와 버튼을 넣고 선까지 연결하면 제주만은 가스 경보기 완성!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나 싶은 순간 완성된 경보기를 장착하는데 이 유리 상자의 정체는?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가스 일산화탄소를 주입을 해갖고 일정 농도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기계입니다. 일명 일산화탄소 반응 테스트. 제품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위험하지만 제품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가스 양이 한 200ppm 정도 되는데요. 이게 그 1시간 정도 사람이 노출됐을 때 구토를 일으키거나 두통을 일으키고 어지럼증을 일으켜서 이 농도의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그 경보기에 대한 농도값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박스에 일산화탄소를 주입. 200ppm이 넘자 일제히 울리기 시작하는 경보기들. 잘 만들어진 거 맞네요. 또한 먼지가 있어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분진 테스트. 충격 강도 테스트까지. 안전성을 위한 제품인 만큼 내구성도 신경 써서 확인한다는 기술자.